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로에베 100만원어치 주세요. 네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아, 저 언니 토리버치 행사 갔다 왔구나 싶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요새 미국에서 핫하다는 코치 100만원어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토리버치 행사를 갔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코치나 토리버치 둘 중에 하나 해야겠다 하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나도 싸늘함, 세상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100만원어치 다음에 한다면 보테가 생로 로에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름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로에베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로에베 하면 작년에 모든 인스타 패션 피플들이 입고 있었다면 하얀색 나시, 라탄백 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센린에서 100만원 이하로 라틴백 산 기억이 있었고, 그렇다면 로에베 라탄백은 과연 100만원 밑으로 끊을 수 있을까? 잡설이 길었으니 얼른 웹사이트부터 가보겠습니다. 로에베 온, 이거 그때 그 유행 리스트에서 본 그 신발인데요, 73만원.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100만원 밑이니까 리스트에 한번 넣어보는 걸로. 모두 보기가 있네요.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는 낮은 가격 순으로 해보기 하면 어머나, 비누 86,000원.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토마토 잎 비누, 이건 못 참겠는데요. 저 너무 마음에 듬. 아니 로에베에서 인센스도 나오잖아. 예쁨 감성 패키지 홀더 인센스인데 284,000원은 저는 조금 무리됐어. 아니 희한하게 많이 나오네. 버니 캔들 338,000원? 막 이따만한 시한가 이거? 밑에 로에베 로고가 붙어있긴 하네요. 아유 좀 클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에 이게 뭐지? 아 이걸로 해가지고 그 참들과 가방을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걸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도대체 뭐지 이게? 아 설마 요건가? 세상에. 그렇다면 이 참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또 요렇게 참 요런 계열 또못 참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더 밑으로 가보면, 아니 캔들 14만원? 아까 30 얼마짜리를 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어라라? 캔들 14만원짜리 캔들? 딥디크 이런 거 얼마지? 상식적인 가격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비싼 느낌이 드는데요? 딥디크 캔들이 얼마? 300g에 125,000원이니까 얘는 170g에 14만원. 비싼 건 맞네요. 양말 14만원. 아 안 보이는 곳에 로에베 로고를 숨겨놓으셨군요. 가 아니라 여기 있구나 로고가. 지금 로에베가 스타팅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큰 거 하나에 비누 하나 껴놓으면 딱 제 스타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소근소근 모르겠어요. 이런 라탄백은 얼마일까? 라탄 맞죠 이거? 위드? 그리고는 뭐 향수라인 가방 꿈이라고 나오는 스트랩인 것 같고요. 아 16만원에 이 로에베 요거 하나는 달아서 나오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어치 주세요 시리즈 때 약간 경제관념이 무너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참 하나 넣어주시고 스트랩 16만원? 꽤 꽤 그런 미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참들인데 아 못 참겠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어머 얘 너무 귀여운데요? 존귀 이거 완전 제 스타일. 19만원?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장수풍뎅이 맞나요? 존귀. 근데 이렇게 귀엽다라고 하면서 몇 개 고르잖아요? 그건 100만원이에요 벌써. 응? 캔들과 비누 177,000원 이런 감성 패키지까지 주네요. 인테리어에 뭐 그렇게 큰 뜻이 없는 저는 그냥 그냥인데 굉장히 특별하신 분 집들이에 선물할 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아 참들 너무 귀여운데 미쳤다. 어머 얜 새우래요.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어머 앵무새 미쳤다. 플라밍고 미쳤다. 개구리 미쳤다. 오거 미쳤다. 토카 미쳤다. 그 다음은 요런 뱅글인데 네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 다음은 또 뱅글인데 이거는 스프링 고무줄 그거 아니에요? 똥머리 할 때 쓰는? 쉿쉿 비밀입니다. 헉 슬랩 브레이슬릿이라는 거 보니까 이렇게 탕탕 그 팔찌 같은데요 지금? 어? 개귀여워.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오 너무 귀여워. 개미 보세요 세상에. 이거 보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기 때문에 얼른 그냥 넘기고 키링 39만원. 저는 키링을 한다면 아까 그냥 그 스트랩 사가지고 참 끼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 정도 되죠? 그 다음은 선글라스로 갑니다. 뭐 선글라스 이쁘긴 한데 저는 또 선글라스 쪽은 제가 잘 또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는다면 선글라스를 끼긴 끼겠지만, 왜냐? 로에베 선글라스가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은 아마 매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머머 드디어 뭔가 첫 번째가 하나 나옵니다. 릴렉스드 핏 티셔츠 I told ya. 요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가지고 이런 티셔츠를 입는 게 유행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 티셔츠 지금 좀 탐나는데요. 43만원? 그 다음은 또 선글라스들 I told ya. 또 뭐 뱅글들. 이 집이 뱅글이 많이 나오네. 가장 가격이 저렴한 카드 지갑은 44만원. 아 여기 이렇게 패턴이 조금 들어가 있구나. 첫 번째 벨트 나옵니다. 44만원. 아 굉장히 얇네. 이거는 뭐 거의 발레코어 유행 리본 이런 스타일인데요 지금? 이게 뭐죠? 돌? 문진 뭐 이런 건가?
요게 그 다음 카드 지갑인데 카드 지갑에 아까 그 티셔츠 하면은 가격이 맞긴 하거든요? 목도리 나오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목도리 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패스? 엄청나게 많은 선글라스들 저는 이 로에베 요 동글뱅이? 요게 참 귀엽긴 하던데 키링이 49만원? 근데 지금 보니까 로에베가 뭐가 조그만 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영상 찍기엔 만족 어머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세상에 그리고는 뭐 카드홀더 아 처음으로 옷이 나왔습니다 비키니탑 55만원 하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마스까지 하면은 110만원이기 때문에 무리데스 인데 탑만 사서 이분처럼 연출하면은 이쁠 것 같긴 한데 어디 가시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줄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요 옆으로 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패스 뼈말라분들 추천 어라라 탱크탑 귀여운데? 55만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죠? 이 안에 뭐 보관해라 이런 거 같은데 오호 56만원 오호 아 모자도 괜찮은데요? 모자 56만원 귀걸이도 괜찮을 수도 56만원 아 로에베 지금 역대급으로 뭐가 많은데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비니 56만원이지만 저는 비니를 쓰지 않습니다 그 유명 탱크탑 59만원 이게 작년에 유행한 거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비키니탑 얘는 왜 더 비싸 그리고는 또 선글라스 아 이 집이 선글라스 너무 많은데 카타고리에서 뺄 수 없나요? 쿠션 62만원 그리고는 뭐 또 키링 카드지갑 티셔츠 하나 나왔습니다 65만원 얘는 박시핏 이라고 하고요 박시 티셔츠에 로에베 로고 하나 있네요 신발 하나 나왔습니다 65만원 괜찮을 수도 이런 거 뭔가 무좀 걸릴 것 같아요 소근소근 비밀입니다 어라라 가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67만원 가방 맞아? 아 약간 카드지갑 같은 가방이네요 이거 또 카드지갑 참 포바오 물병 아 그나저나 저에게 미우미우 물병 잘 쓰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물병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또 모자 요건 티셔츠 72만원 어라 이게 되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걸 픽하실 것 같은데요 스몰 바스켓백 이거 로에베 최고 아이템 인 라탄백 74만원 아 근데 저는 이 모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옆에 이 주렁주렁은 뭐죠 지금 지금 보니까 이 라지 캔들보다 라탄백이 가격이 저렴하네요 세상에 어머 이 새우 좀 봐 스팽글까지 달았네 어머 귀여운 에어팟 케이스 신발도 안 짝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라탄백 고르실 것 같아서 지금 살짝 흥미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옷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롭탑 아 요거는 비슷한 게 저는 아로왕에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네모 로고 박힌 그런 크롭탑이요 요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어라라 수영복이야 설마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아니 스몰이 아니어도 82만원 어라라 너무 괜찮은 지금 경제관념이 제가 빠그러진 걸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초 이거 자른 거 있죠 가죽 끼고 굉장히 멋지게 생긴 건 알겠는데 82만 3천원 세상에 그리고는 뭐 이렇게 있고 어라 드로우 스트링백도 되네요 85만 보어 스토퍼 86만원 어라라 진짜 희한하네 아하 파우치 참 86만원 귀엽다 오 요거 제가 사고 싶었던 거거든요 홈샌들 89만원 근데 89만원짜리 사면 뭐하지 비누 지금부터는 그냥 약간 보기 재밌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랑 89만원짜리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요게 이쁜데 99만원인데 얘는 크흠 어허 핀트레이가 99만원 세상에 요 라탄백은 110만원이네요 110만원이라 지금 못할 것 같긴 하고 어머나 너무 귀엽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옷들인데 로에베 옷들이 꽤 이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까먹어 그러니까 약간 맨날 인스타에서 보고 아 내가 다음에 백화점 가면 한 번씩 봐야지 이러고 그 앞에서 다 까먹어요 요거 내 스타일이네 120만원? 넌 비쌈 큰일 그 약간 모스키노 바이브 나는 네 어라라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원피스인데요 130만원 쓱 아 맞아 로에베가 굉장히 특이한 신발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맨날 신발 사고 싶다고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굽이 희한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시는데 오 요거 귀여운데 140만원으로 예산에 되진 않지만 귀엽지 않나요 이거? 라탄백을 사라고 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세상에 이거는 호랑이야 코끼리야 어머 요렇게요 이게 너무 귀엽고 특이하지 않나요? 어머 260만원? 안 되겠습니다 뒤로 가기 아하 귀여워라 하지만 내 돈으로 산다? 안 될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틱톡에서 봤는데 이걸로 막 화장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세상에 근데 230만원이었구나 이거 지나갑니다 아 요 버킷백도 귀엽던데요 310만원 오 310만원은 조금 세긴 하다 그죠 아 요거 딱 괜찮은데 요 위에 요것만 아니면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 손잡이로 쓰면 딱 푹신푹신하고 좋긴 하겠네요 여기 어깨 베기지도 않고 근데 620만원
360만 원? 이거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건데 360만 원이었네요. 이러면 못 사야지. 이쁜데? 근데 160만 원? 비싸다. 아하, 귀여워라. 베이지 신발 360만 원은 안 돼. 이것도 귀여운데? 140만 원? 이게 끝이군. 여튼 제가 인스타 투표로 사고 돌아올게요. 두둥. 요렇게 두 세트 사오게 되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온에 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베스트 아닌가? 해가지고 사온 조합. 오늘은 그래서 조합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조합, 요거는 제가 예상을 했듯이 인스타 투표에서 압도적 1위. 솔직히 말해서 웬만하면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투표 응답수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예쁜 로에베 쇼핑백 좀 보세요. 워낙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저는 요렇게 컬러풀한 쇼핑백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던데요. 플러스 역시 잎사고 벌레? 네네, 여튼 벌레 있고요. 요거는 메모? 아니지, 편지 적으라고 있는 카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프린팅들이 지금 약간 비즈잖아요. 그래서 너무 리얼해가지고 약간 정신없이 보고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까끌까끌한 무엇인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쇼핑백이고요. 안에는 깜장색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에베 리본까지 친절히 다 갈아주셨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두둥. 제가 원래 100만원어치 할 때는 무조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오기 때문에 조금 당연한 건가 싶기 하면서도 솔직히 조금은 다른 게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 여러분들은 백을 좋아하십니다. 아닌가? 이게 뭔가 이렇게 산 느낌이 제대로 들어서 일까요? 보시면 로에베 귀여운 이거 뭐라고 하죠? 팩? 있고요. 뭐 더스트백은 굉장히 심플 무난합니다. 열어보면 두둥. 네네,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받은 로에베의 라탄백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라탄백을 굉장히 잘 참는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걸로 사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라탄백의 가격은 잠시만요, 74만 원.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집어서 터치 해봤을 때 첫 느낌으로다가는 예전에 셀린 라탄백보다 이게 퀄리티가 훨씬 좋은데 약간 보들보들 잘 휘는 느낌의 라탄 재질에 컬러는 카멜 화이트 있었는데 저는 그중 가장 대중적인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카멜 컬러로 선택했고요. 요 끈은 원래 매장에서 조립해 주시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다가 지금 살짝 당황한 상태이긴 합니다. 우선 이렇게 라탄백을 사게 되면 뭔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팜플렛 하나 주시고요. 섬유제품 핸드백 제조국 스페인이네? 이게 보증서인가 봐요. 케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팜플렛인 것 같고요. 조립을 먼저 조금 해볼까요? 근데 이거 조립할 때 굉장히 뭐랄까 조심해서 조립을 하라고 웬만하면 매장에서 조립을 하는 거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좀 망가져도 뭐 어때요? 그래서 끈을 여기다가 해볼까? 아하, 정말 빡빡하긴 하네요. 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선 끼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포인트로 가죽끈이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건 뒤에도 마찬가지. 앞에는 로에베 로고, 안에는 라탄 통짜인데 핸들 부분에 은장으로 로에베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간 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디테일이 꽤나 있다. 퀄리티 자체는 제가 예전에 산 셀린보다는 훨씬 나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뭔가 흠을 잡으라면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이긴 합니다. 라탄백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일어나서 성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하의를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걸 들켜버렸잖아. 라탄백 생각을 해보면 앞에 카멜 가죽으로 들어간 로고, 손잡이 가죽끈 이거는 동일하긴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셀린보다 로에베 라탄백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이즈도 뭔가 굉장히 이거 귀엽지 않나요 지금? 그리고 가격 자체도 셀린의 라탄백이 지금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래에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74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감겼다. 하지만 저에게 백화점에서 아무 라탄백이나 사줄 테니 한번 골라봐 가격대 상관없이 라고 하셨으면 미우미우 거기다가 귀여운 에어팟 케이스도 같이 달아서. 하지만 그 동네는 단위가 다르긴 하죠. 사이즈감도 그렇고 이 라탄에 이렇게 잘 휘는 그런 정도도 그렇고 저는 이거 굉장히 감겼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언저리 100만원 밑으로 라탄백 사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로에베 강추드립니다. 지금 그나저나 라탄백을 사는데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라탄백은 바로 이거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거는 저의 예상 금액에 너무나도 오버되는 그런 백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으로 사왔답니다. 그러면 74만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아이템은 뭘로 채웠느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조금 고비가 있었습니다. 채울 게 정말 비누나 향초, 향수 이거 아니면 한 3개 정도로 좁혀지는데 제 눈에는 다들 그닥이었기 때문이다. 지송지송 소근소근. 그래서 사온 거 두둥. 우선 감성적인 로에베의 박스를 열어보면 과연 무엇일까요? 더스트백 자체는 아까 가방 더스트백과 동일한데 사이즈만 작음. 안에는 뭔가 선글라스 케이스로 쓰기도 좋고 하여튼 재활용하기에 아주 딱일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박스고요. 또 책자 있고 스페인 보증서. 하하, 웃지 마세요. 열어보면 두둥. 아니 이거 사이트에서 본 이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스몰 슬랩 브레이슬릿. 가격은 26만 원. 그래서 다 하면 딱
100만원. 보시면 카멜 컬러 가죽에 하얀 스티칭, 앞에는 로에베 로고, 뒤에는 로에베 글자 로고, 마데인 스페인 있고요. 그래서 대망의 첫, 아 어머 저 반대로 지금 슬랩 한 것 같은데요. 다시 로고 있는 쪽을 붙잡고 아 아파 하면 이제 요런 느낌인데, 세상에, 네네 그렇습니다. 헉 슬랩을 너무 세게 했더니 다 빨개졌어요. 어쩐지 아프더라. 부드럽게 요렇게. 근데 제가 누가 봐도 사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셀러분께서 이거 뭐 해외 셀러분들이 착용한 거 보시면 또 마음 풀리실 거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한번 찾아서 어떤지 지금 띄워드릴게요. 요런 느낌? 그런가? 괜찮은가? 제가 지금 너무 안 어울리게 입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모르겠음. 제가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팔목에 두꺼운 무엇인가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에너르기파 쏠 것 같기도 하고, 소근소근 통신장비 같기도 하고, 소근소근 왠지 모르게 헤라클레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왜일까?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진짜 감기지 않았다. 하지만 돈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다. 조금 쉴드를 쳐보자면 가죽이다, 하얀색 스티칭이다, 뭐 로에베 로고가 있다, 그 정도? 그래서 팔찌와 저 라탄백을 합치면 딱 100만원으로 요게 인스타 투표에서 1위한 그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름 제 추천 조합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만 보시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요건 센스있게 쇼핑백 하나를 더 챙겨주셔서 여기다 넣어봤고요. 보시면 얘도 똑같은 약간 그 비즈 느낌? 쇼핑 백이고, 요거는 체리가 그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로에베의 리본.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제가 로에베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인 로에베 로고 나시입니다. 에나그램 탱크탑, 가격은 59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초유행템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나시탑을 입으신 분들을 인스타에서만 보다가 처음으로 어떤 패션 행사장을 갔는데, 거기에 막 세 분 정도가 이 탱크탑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핫템이었구나. 로에베 로고 있고 마데인 포르투갈, 사이즈는 X스몰. 제가 X스몰 셀러님께서 정55분들은 X스몰 입는다고 하셔서 용기를 얻고 사왔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입고 보여드릴게요. 입어보면 이제 이렇게인데, 그냥 카메라 올려드리고 서서 할게요. 그냥 앞에 로에베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는 하얀색, 이거 뭐라고 하죠? 골지? 탱크탑 아닌데? 나시티이고요. 그냥 라인 자체도 네네 그냥 뭐 기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스판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쫀쫀하게 내 몸을 싹 잡아줌은 아니고 그냥 면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지금 없고요. 아 참고로 이거 X스몰입니다. 그래서 정말 55분들 X스몰 하셔야겠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지금 크롭 느낌의 탱크탑도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완전 베이직 기본을 원했기 때문에 기장감 자체가 제 기준 꽤 길게 나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기장감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보면서 어때요 어때요? 지금 이 팔찌 조금 어울리나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나저나 이 나시티 얼마였지? 59만원. 과연 59만원의 퀄리티가 맞는가? 그거는 글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퀄리티이긴 합니다. 물론 96.03% 면 재질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부들부들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59만원? 근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산 아이템들 중 이거를 가장 잘 쓰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참고로 제 추천 조합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기본템 느낌으로 괜찮다 감겼다. 그 다음은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로에베 하면 선글라스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선글라스 추천해주세요. 추천 받아서 사온 그런 선글라스인데 스퀘어 스크린 선글라스, 가격은 48만원. 우선 요 곱디고운 파우치 좀 보세요. 리얼 레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고급지지 않나요? 해서 열어보면 뚜둥 선글라스 본품 모시기 책자 안에 더 뭐가 없나? 오, 딱기를 주시네. 당연한 건가? 제가 요새 선글라스는 제 몸밖에 안 사봐가지고 기억이 없네요 지금. 그것도 작년에 산 것 같은데 선글라스? 딱기는 요렇게 또 로에베의 로고가 들어가 있답니다. 하면 뚜둥, 어머나 웬 카키? 라고 생각을 하셨죠? 기다려보세요. 요렇게 카키색의 스퀘어의 두꺼운 대에 금장 로에베 로고. 평소 같으면 제가 절대 픽을 하지 않았을 카키색 선글라스이지만 어머나 저는 카키색이 너무나도 안 받는답니다. 요거 그래도 한 번만 써보세요 해가지고 쓰고 왠지 모르게 감겨가지고 사왔는데 써보면 요런 느낌?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하도 이렇게 태가 얄쌍한? 얇은? 좁은? 그런 태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빅사이즈 선글라스는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절실합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나 너무 비같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옆에 라인은 요렇게 로에베 인간 완성! 그나저나 이 선글라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블랙 있었으면 당장 블랙이었거든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이미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하면은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영상 빨리 찍어야 되는 저는 검은색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카키색으로 했는데요.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전국에 두 개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해야지 하긴 했지만 뭐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제가 너무 지금 세상을 까맣게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댓글 기다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 핫템이라고 저도 인스타 패션 피플들 해외요 그래서 본 것 같긴 한데 검은색 있었으면 아무 딱 검은색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소근소근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요? 나쁜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의 추천 조합인 선글라스와 나시티 총 가격은 107만원. 알아? 7만원이 오바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로에베 100만원어치 주세요 한번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중에 가장 잘 쓸 것 같은 거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은 바로 이 탱크탑.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이렇게 산 느낌, 풍성 느낌에는 라탄 백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저는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백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귀엽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들으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뭔가 브랜드가 생긴다면 아, 자크무스를 할까? 100만원어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코치 100만원어치는 왜 궁금하지 않으신 거죠? 요새 굉장히 핫하던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이 팔찌는 어떡하지?